어서오세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그때 상처, 가시 밖에 상처 치료 가신 분이시죠? 네네. 얼마만에 오신 거지? 6개월? 와, 진짜 거의 6개월 만에 오셨나? 와, 6개월, 거의 7개월 다 돼가네요. 진짜 너무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오늘 손 마사지 받으러 오신 거예요? 당연히 해드려야죠. 뭘까요? 네. 그러시구나. 해드릴게요. 기본적으로 하고요. 잘 지내셨어요? 거의 6개월 만에 오셨네요. 그때 덕분에 진짜 좋은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여보세요? 그냥 각자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상처 치료받고 가셨죠? 네. 괜찮으신 거예요? 많이 좋아지셨네. 뭐냐, 제가 또 오늘 하는 했던 것뿐이에요. 아이, 그럼요. 요새 잠깐만 말했지만요. 제가 요즘에 진짜 뭐지? 이상하게. 예. 좀 뭐지, 푹 빠진 분이 계셔가지고 내 사나파님은 따로고요. 그분만 있어요. 한번 더. 아, 내 사나파님은 저한테 그냥 아빠 같은 분이세요. 너무나 잘 얘기도 해주시고, 조언이라든지 명언이라든지 그분이 사업 인생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듣고는 있는 편이에요. 좋죠, 장모님. 뭐지? 예. 일단 내 사랑하는 말고 한번더 계시긴 해요. 요즘에 그분한테 조금 푹 빠진 건가 싶기도 하고. 네, 배우분이세요, 배우분. 그냥 뭐랄까 이상하게 그분한테 살짝 모르겠어요. 그분한테 왜 그렇게 폭발이 됐는지는 참 웃기죠. 누구나 뭐 자기가 좋아하는 팬? 자기가 좋아하는 분들 다 계시잖아요. 네, 그분도 영어 배우세요. 남자이신데 키도 크시고 훤칠하시고 워낙 역할이 있죠. 그건 뭐지? 센 역할 좀 많이 하신 분이라. 그쵸, 주소. 악역 같은 거.
많이 하신 분이어서. 솔직히 그런데 악역 보면은 진짜 현실 같아가지고 살짝 느껴져요, 실제로. 뭘요? 오랜만에 오셨는데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제가. 안 그래요? 그때 뭐 하다가 가시 박힌 거였어요? 상처. 야, 일하시다가. 그렇구나. 많이 안 힘드셨어요? 아, 그러시구나. 저요? 지금 목이 조금 모관이 조금 부었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답답해서 좀 모관이 좀 답답하고 좀 말하는 게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실 거예요. 아, 괜찮아요. 그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네네. 요즘은 어떠세요? 많이 안 힘드세요? 아, 다행이시다. 말씀해주시고 진짜 감사해요. 제가 오히려 감사드린다고 했었는데 왜 그러냐면 저 한동안 영상 촬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밤마다 이렇게 촬영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맨날 좀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자기 새벽에 잠 드는 것 같아요. 새벽에 3시, 4시. 진짜 그 시간에 자면은 거의 11시 넘어서 12시. 11시 넘어서 12시. 12시 넘어서 자기도 하고요. 잠 깨죠. 제가 뭐 해두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닌데,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6개월, 7개월. 와, 진짜 7개월 가면 진짜 너무 힘들다. 한동안 좀 뭐하고 계셨는지 몰랐는데 궁금했었는데 잘 됐다. 이렇게 다시 와주시고. 아우, 제가 더 감사하다, 진짜. 아, 진짜 냄새나. 같은 분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도 많이 되긴 해요, 가끔. 진짜 랜선 오빠 같은 분이시면 진짜 아 진짜 너무 좋으시니까 명언도 해주시지만 조언 같은 거 많이 해주세요. 뭐나 그냥 노력 바시고 진짜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이 될 거, 그만큼 이제 그죠.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시청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니까 거의 좋긴 하죠. 아우, 덕분에 저도 진짜 많이 좀 알아가는 것 같아요. 진짜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은사 아빠가 이러신 분이었나? 근데 솔직히 조금 반신반의했어요. 근데 목소리 듣고 나서 솔직히 반했다고 하는 게 맞을 것
저 목소리도 그렇게 제가 반해줄 생각도 못했어요. 진짜 목소리가 진짜 예술이세요. 목소리가. 아, 진짜 너무 좋으셔가지고. 네, 그걸로 팬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진짜. 그분의 ASMR 영상을 보면은 저는 항상 이상하게 좀 이상하다고 해야 되나요? 뭐랄까 항상 보고 나면은 한쪽 눈에 항상 눈물이 묻혀있어요. 제가 지금 마음이 여린 건지 모르겠는데 예 아직까지 그런가 봐요. 그쵸. 아, 갑자기 왜 이렇게 울컥하냐. 내가 얘기만 나오면 이상하게 이렇게 울컥하고. 참 이상하네요, 제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아, 참. 그러게요. 아직 마음이 여린 거 봐요. 몸은 이렇게 컸는데. 몸은 20대. 20대인데, 마음은 아직까지도 여린 거 봐요. 20대가 아닌가 봐요. 10대인가? 뭐, 아무튼간에. 옛날에 제가 좀 뭐지, 부모님한테 사랑 같은 거못 받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멀었을 때 많이 막 말썽도 피우고 사고도 치고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많이 혼나기도 했었고 공부 같은 것도 솔직히 하긴 했었어요. 거짓말 안 하고 진짜. 그랬는데 제가 뭐지 17살 때 솔직히 딱 10년 전이네. 10년 전에 딱 그때 철이 들어버린 거예요. 20살도 안 됐는데 17살 때 철이 들어버려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나중에는 뭐 하다 보니까 예, 그 실력이 좀 자연스럽게 늘더라고요. 지금은 뭐 딱히 뭐 꿈이라고 할까 해야겠네요. 어렸을 때는 뭐 네, 뭐지 꿈이라는 게 진짜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뭐 선생님도 되고 싶고 경찰도 되고 싶고 뭐 그랬었던 것 같아요. 진짜 전진난만했고 그랬는데. 엄청 큰 거라니까 그런 꿈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라지고 짓 밟히고 안 되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왜냐면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뭐 부자도 아니었고 그걸 가난해가지고 솔직히 갖고 싶어도 못 갖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하고 싶어도 진짜 어렸을 땐 진짜 갖고 싶었던 게 많았었는데 그걸 다못 갖고
그러니까 왜 어렸을 때 가지 못하는 것을 왜 지금은 조금씩 갖고 있으니까 그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조금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저도 잘 모르겠네 아무튼 그래서 어렸을 때 학원을 다니긴 했는데도 중간에 학원도 그만두고 그러고 나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중학교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학교 적응을 잘 못한 거예요 많이 가라앉았어요. 죄송해요, 진짜. 지금 목소리가 좀 많이 가라앉아가지고. 아,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좀 가라앉아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주세요. 목소리가 좀 잠겼어요. 아무튼, 제가 중학교 때 약간 학교 적응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니까 그거 그 중학교가 뭐냐면요 제가 어떻게 가게 됐냐면요 제가 가고 싶어서 간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집하고 가깝다고 해서 가라고 했거든요. 처음엔 저도 아 집하고 가까우니까라고 생각했었던 건데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생각해 제가 그 중학교에 제가 가고 싶어서 간건 아니고요. 원래 만약에 가려고 했던 데는 다른 중학교였어요. 예, 그 마산 여자 중학교 마유심이라고 있었는데 거기 가고 싶었는데 예, 거기 안 된다고 집하고 저거 멀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해서 이제 예, 가게 된 거예요. 원래 제가 가고 싶었던 데하고 이제 부모님이 가라고 했던 데하고는 서로 달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가게 된 건데 그 학교에서 처음 보는 이제 아이들하고 막 그렇게 지내려고 하니까 잘안 되더라고요. 조금 저도 많이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왕따 같은 식으로 맨날 혼자였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가기 싫었던 거죠 저도 그래서 처음에는 학교 안 가려고 몇 번은 이제 학교 안 갔어요 안 가고 이제 아빠 모르게 했다가 나중에 이제 저희 아빠가 아신 거예요 학교를 안간 거를 그래가지고 안갈 거면 차에 때려치워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때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그래도 중학교 나와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할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교를 간 건데 그냥 이제 제가 갔다가 가기 싫어서 그냥 그만뒀죠 중학교를 1학년 1학기까지 배웠고요. 2학기, 1학년 2학기, 2학기 때 나왔던 것 같아요. 1학년 2학기까지 배우고, 1학년 2학기 때 그냥 조금 하다가 그냥 나왔어요. 그냥 가기 싫어서. 그래서 지금 말 그대로 중학교 대학으로 돼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이제 졸업을 한게 초등학교밖에 졸업 못한 거예요. 중학교는 들어갔지만 중간에 중퇴가 돼 있어서.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를 수밖에 없죠. 저도 고3까지 나온 것도 아니고 제가 고3까지 나온 것도 아니고 진짜 그래서 많이 못 배웠지만 그래도
못 배웠지만 조금 조금 이제 동생이 고등학교 다닐 때 했던 거를 제가 조금 배웠었어요. 배웠다기보다는 동생이 고등학교 다니면서 그걸 좀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알게 되었고, 제가 좀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저희 동생이 고등학교 다닐 때 일이었어요. 동생이 고등학교 다닐 때였는데, 무슨 이제 학교에서 그 수학 문제집인가요? 그거를 이제 갖고 왔었어요, 동생이. 그 집에 와서 이걸 풀려고 하니까 이게 뭐냐고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셔가지고, 잘 모르겠다고 해가지고, 동생이. 제 동생이 이제 그 문제, 수학 문제였는데, 당시. 수학 문제, 그거, 이제 풀이하는 시험, 문제 수행 평가 같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걸 갖고 와서 동생이 이제 잘 모르겠다고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알려주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다 풀어버린 거예요. 조금 조금 알려주면 결국 제가 다 풀어버린 거예요, 그 문제를. 그 문제 다 풀고 동생이 이제 학교에 가져간 거예요. 학교에서 쌤이, 동생이 학교 쌤이 다른 쌤이 하면 지영이 뭐 니가 다푼 거야? 라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놀라니까 아무래도. 아무래도 제가 푼 거였는데. 푼건 제가 푼 거였는데, 동생이 다 풀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어쨌든 간에 수학은 조금 할줄 알다 보니까. 그렇게 된 셈이었죠. 조금. 몰라. 제 얘기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다. 재밌게 들으셨어요? 진짜 감사해요. 항상 제 얘기 들어주시고, 이렇게. 마무리 된것 같고, 이제 핸드크림 발라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그 일화가 좀 유명하긴 해요. 제가 그 일화 자체가 제일 중요한 게이 세상에서 제일 학교 다니면서 제가 제일 중요한 거 많이 생각이 안 나. 그 얘기했던 게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나오기 전에도 그랬지만 수학하고 영어 둘 중에 하나만 잘하면 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수학을 잘하든 뭐 영어를 잘하든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은 잘해줘야 돼. 나중에 써먹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긴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당시에는 그게 뭔지 몰랐거든요. 몰랐다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제가 이제 뭐지, 영어는 제가 잘은 못해도 수학은 제가 조금 할줄 알다 보니까 좀 수학에 좀 자신 있었던 것 같아요. 제일 싫었던 것도 수학이긴 하지만, 그 싫었던 수학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좀 하니까 수학 쪽에 하면 어떻겠나, 수학 같은 걸좀 배우면 어떻겠나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매일 뭐 하는 것도 거의 다 수학 같은 거고, 밖에 나가도 거의 수학 같은 거, 공식까지는 아니지만 뭐 기본적으로 뭐 덧셈뺄셈이라든지 뭐 나누기 곱셈 이런 거다 하잖아요. 그쵸. 요즘 뭐 어린애들도 거의 다 배울 정도로 워낙 유명하니까요. 맞아 맞아,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또 저번 사람 상처받고 오신 건 아닌가 싶어서 걱정 많이 했는데, 그때 상처 박혀서 오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왔을 때 그랬죠.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잘했다.
진짜 너무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제 얘기도 들으시고 진짜 감사해요. 오실 때마다 진짜 너무 밝게 오셔서 좋아요. 오늘 모습이 진짜 예쁘세요. 그럼요. 네. 언제든 오세요. 저는 계속 이 자리에 있을 거니까요. 아 진짜 요즘에도 뭐 재밌는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아 그럼요. 당연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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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시고요. 네. 조심히 나가세요. 네. 네. 다음에 안 오셔도 돼요. 대신 다 치고 오지 마세요. 알았어요. 잘 가요. 안녕.